최근에 있었던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 철학의 부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본 없는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야를 넘나드는 그리고 진영과 무관한 정치를 하겠다면 거국 내각 구성 또는 연정 제안을 야당에게 정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야와 상관없이 자신과 친한 사람을 주요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인수위원회의 기간을 종료하면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임기 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나 계획이 없이 임기를 시작해서 만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런 인사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로 검토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의 뜻이 그런 인사들의 기용에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국내각의 구성을 정말로 정식으로 제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인사 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거론됐다면 정말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대통령실 또 제2기 내각에 있어서는 균형감각이 있는 인사 그리고 남은 3년의 임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모들로 구성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